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에요. 드디어 금요일인데 저희가 지난 한 2주 동안 배워왔던 중요한 덩어리 요소들을 그 프레이즈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잡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10초의 짧은 영상들 여러 클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엑서사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냥 이러이러해. 문장 앞에 넣을 수 있는 또 좋은 요소 한 가지. 늘 그렇듯이 as usual, as usual. 늘 그렇듯이 나는 영어를 가르쳐. As usual, I teach English. As usual, I teach English. As usual, 늘 그렇듯이. 여러 문장 앞에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또다시, 또다시. Once again, once again. 또다시 내가 왔어. Once again, I am here. 또다시 내가 여기 있어. Once again, I am here. 또다시, once again. 결국 잘 거야. 결국 회복할 거야. 결국 먹을 거야. 결국 공부할 거야. 동작 앞에 결국 eventually, eventually. 난 결국 회복할 거야. I will eventually recover. 난 결국 잘 거야. I will eventually sleep. Eventually, eventually, eventually. 이건 당연한 거야. This is a given. 이건 당연할 거야. This will be a given. Given. 주다 말고 this is a given. 당연한 거지. 꼭 준비해야지. 항상 돼 있어야지.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This is a given. 이런 것들은 필수야. 필수. This is a must. 꼭 해야 한다는 거 말고 this is a must. 필수 아이템. Must 아이템. 영어는 필수야. English is a must. Must. 필수.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Should wait. 기다려야 한다. Should wait. Until when should we wait? Until when? 난 언제까지 널 기다려야 되니? Until when should I wait for you? Until when? 언제까지? Until when? 늘 그렇듯이, as usual. 또다시, once again. 결국, eventually. 당연한 거야. This is a given. 이건 필수야. This is a must. 언제까지? Until when? 여러분 이렇게 여섯 가지의 중요한 phrase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phrase들을 지금 한번 한땀 한땀 다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 2, 3번을 적용시켜서 한번 문장을 더 확장시켜 볼까요? 자, 지금 스크린에 있는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ill spend time with my family this weekend. 독해 너무 간단하죠? I will spend. 나는 보낼 것이다. 무엇을? Time. 시간을. 난 시간을 보낼 것이다. With. 누군가와 함께. 누구와 함께? 나의 가족. My family. 언제? This weekend.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이 좀 허전하죠? 문장의 맨 앞부분. 여기다 분명히 늘 그렇듯이, 또다시, 결국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실까요? 첫 번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의 목소리에 따라서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As usual, as usual. Once again, once again. Eventually, eventually. 자, 이 세 가지. As usual, once again, eventually. 늘 그렇듯이, 또다시, 결국. 자, 다 들어가죠, 여러분. 늘 그렇듯이 나는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에 시간을 보낼 거야. 또다시 난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에 시간을 보낼 거야. 결국 난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에 시간을 보낼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에 앞부분에다가 도입시키면 좋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As usual, once again, eventually. 자, 다음 간단한 걸 보겠습니다. 아, 금요일이야. 아, 금요일이야. It is Friday.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하면 밋밋하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넣어보시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한번 넣으시면서 여러분 연습해 보실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늘 그렇듯이 금요일이야. 또다시 금요일이야. 결국 금요일일 거야. 자, 여기는 will be가 들어가겠죠. will be, 비동사는 쓰면서요. 자, 이렇게 여러분 as usual, once again, eventually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건 필수야. 한번 해보실까요?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여러분 불금입니다. 그러면 party time이죠. party time. 자, 불금은 당연한 거지. 그러면 party time은 당연한 거야. given. 그렇죠. party time is a given. 불금은 필수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비동사 형태 그대로 쓰시면서요. party time is a must. 이렇게 해서 여러분 is a given, is a must. 이 맨 앞부분에 this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사물 아니면 목적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주가 당연한 거야 라면 soju is a given. 만약에 맛있는 음식이 필수야 라면 delicious food is a must.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있는 이 this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 사물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친구들한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until when도 참 활용하기가 좋은 녀석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왜냐? 친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언제까지 내가 집에 있어야만 할지, 언제까지 도착할지 여러 가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Will you come? 있습니다. Will you come? 앞에다 until when을 넣어보세요. Until when will you come? 언제까지 너는 올 거니?가 됩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기다리시다가 party time인데 party time is given. 너 왜 안 오냐? Until when will you come? 자, 기다리는 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가 막혀서 늦는 건지 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Until when should I wait? 그렇죠. Should I wait? Should. 해야만 하느냐? I wait. 기다리느냐? Until when should I wait?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Will you stay home? 의문사죠? 집에 있을 거니? 아니죠. 여기다 until when을 넣으시면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빨리 나와. 맛있는 음식과 파티 시간이 나오고 있어. Until when will you stay home? 했을 때 답변. 처음에 배우셨던 걸로 할 수 있겠죠. 늘 그렇듯이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에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답변 넣죠? As usual, I will spend time with my family this weekend. I am sorry. 하실 수 있고요. 다른 거는 또다시 야, 여러 남성분들 분명히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맥주 한잔 하자고 불러내는데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너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니? 했을 때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ce again, 또다시 I will spend time with my family this weekend. 자, 그런데 결국 언젠가는 만약에 친구를 만날 거라면 I'm sorry 한 다음에 eventually, 결국 언젠간 I will spend time with you.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말에 유쾌하고 통쾌한 컨버세이션들을 유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데일리 컨텐츠는 나왔던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실 수 있는 요모조모가 항상 튀어나오니까요. 항상 리뷰하시고요. SSC도 참고해 주시고 블로그도 열심히 봐주십시오. 그러면 I'll be seeing you next week. Bye.